네, 요새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방역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정부가 지금 이 가을에 접종을 한70% 정도 하면은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만은,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모자라서 지금 이 겨울철에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부는 빨리 이 방역 체계 전환을 갖다가 좀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 사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대처를 갖다가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난 작년 3월 달에 참 K방향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코로나 대책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전에 메르스의 소위 방역 긴급 체계를 활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갖다 맛보았는데, 이게 코로나 경우에는 변종이 자꾸 일어나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그 방역 체제 자체가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 체제에 제대로 된 전환을 갖다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갖다가 이루게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이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으로다가 방역을 갖다 실시하고 좀 선전에 그거보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소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러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나마 소위 위드 코로나를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이 방역 체계 자체 접종 이 백신 접종 이런 문제를 갖다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이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가 정부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한 소위 백조라고 하는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것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무슨 여당 후보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지, 자꾸 야당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이해를 갖다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